예쁜 것까지 다 같이. 다 친구분이세요? 아, 남의 대학생. 남의 대학생? 어, 아, 진짜요? 대학, 저 22살인데. 한 살. 누가 21살? 아, 22살. 아, 나 22살. 동년배. 여기 이거 메뉴.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홍합밥이랑 홍합 장칼국수, 홍합 감바스 이렇게 있고 칼국수 드실 하나, 둘, 셋. 밥. 밥 네 명, 칼국수 세 명, 그럼 감바스는 두 개 그럼 나오는 거. 밥 네 개. 다니면서 본 사람 먼저 알려볼까? 오빠 이거 설명. I'm from Australia. Oh, Australia. Yeah, oh, yeah. Nice. I was just there. Australia. Oh, yeah. She just came from Australia. Oh, really? Wow. Cool. Yeah. Melbourne. Have a seat. Australia. It's a rice dish with a sweet potato. 연근. Lotus root. Yeah. 당근. Carrot. 표고버섯. And mushroom. Okay. 표고 mushroom. Nice. Yeah. 이 원래 조금 넣었어요? 이거 근데 쪼꼬미 삼겹살은 원래 다 자주 많이 근데 이거 약간 원래는 쪼꼬미랑 생 쪼꼬미랑 생닭겹살이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로 해서 더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왜냐면 돼지 기름이 먼저 나오고 같이 볶아지니까 고소한 맛이 더 많아. 같이 해버리면은 삼겹살이 약간 타거나 뭐 쪼꼬미가 타거나 그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기름이 쫙 나오고 같이 하니까 훨씬 맛있는 거예요. 어제 많이 드셨죠? 전 이거 찍으면 한 해 길었죠? 길었죠? 아니 언니는 얼굴 막 붓고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 지금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컴백 때문에 여기 오전에 그래서 어제 좀 많이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어제 그래서 한 끼를 딱 마라탕만 먹고 마라탕을 한 끼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진짜? 이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먹어봤지? 야 색감 같아, 색감. 맛있지? 이건 김부각이야, 김부각. 맛있다, 근데. 이것도 약간 계속 들어갈 것 같아, 한번 먹어봐. 근데 이거 고구마랑 달걀만 넣은 거야? 뭐, 설탕이랑? 어, 그거야. 와.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지? 아, 안에 이렇게 고구마 있구나. 고구마 좀 더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메이플 시럽까지 딱 하니까 맛있다. 아까부터 너무 먹고 싶었어. 홍언니.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먹어봐서 알잖아. 다 먹었어 나 그거. 딱 여기서 한 입 쑥 넣어야 돼. 이거 김치 먹으면 맛있어. 맛있지? 뭔지 알겠지? 이게 김이 딱 지나고 나서 김 안으로 침투했을 때 밥알이랑 그 고구마랑 씹히면서 이게 딱 오거든. 너무 맛있지? 누가 씨 이게 딱 그 밥을 비벼 있어. 그지. 딱 밥을 있어. 나 이거를 딱딱 살짝 이렇게 말아. 말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먹어야 돼. 방어 이거 김이 좋아. 맛있어. 바삭바삭해? 바삭바삭해? 근데 안에가 익힘 정도가 이거가 어떻게 뭐 씹히는 게 너무 나 좀 세다고? 아니 너무 쌩 아직 안 익은 느낌. 안에 원래 쭈꾸미는 원래 그래서 오징어 튀김이나 다르다는 거. 야, 그걸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걸 다 때려놓고 섞어버렸어? 제가 그래서 하면서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었는데 레시피가 참... 빨리 다시 해. 아유,
아이고 자자자자자. 야 그거 버리지 마. 그거 다시 살려버리게. 네. 맛이 있디 근데? 근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형님 근데 나은이는 또 맛있다는데요? 근데 괜찮아요 쌤.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먹어볼게.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약간 짜긴 이만 아니야. 이만 아니야. 이만 아니라고요? 아 근데 이런. 아니라고요? 저 아니에요? 이게 아프 그냥 맛있는 양 선배 식감이 맛있어서 그런 건가? 입안에서 섞이면 이 맛이야. 아 어쩐지 색깔이 어저께 빨간색이 아니었는데 왜 빨간색이 됐지 나? 그럴 수도 있다. 오늘 컨디션도 좋은데 왜 실수했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치? 네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선배 이거 빨리 써는 거 어떻게 했어? 에? 착착착착 이거 나 저기서 그 소리에 이끌려왔어. 아 그거는 팠을 때는 빨리 할 수 있는데 오빠 지금 방해하지 어. 마요. 어 근데 고추 쓰려고 이럴 땐 안 돼요. 나은씨 이번 주에 컴백한 그룹이죠? 네 이번 주에 새롭게 네. 또 힙합 그룹이 나왔다고 온더팝이라고 네. 네 이번 주 1위 후보 아 인기가 1위 후보 네 1위 후보 무대 만나보실까요? 아 만나보시죠. 대남민들로 만남민 광장 김 김남기 김예나 임태남기 만남민 광장 당 짜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이고 굿모닝 선생님. 와, 선생님 역시, 좋은 방 쓰세요. 야, 스위트룸 네. 선생님 왜 좋은 방 쓰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오. 이건 1등석인가? 1등 잤어? 저예요? 응. 전 잘 잤어요. 근데 오빠 못 잤대. 저 오늘 밤에 잤어요. 거의 지짐 당했죠. 지짐. 이 방은 좀 추웠었어요 약간. 근데 아침에서야 깨달아갖고 저게 난 냉난방 전용이라고 써있는 거 모르고 어떻게 뜯어보지 어떻게 뭐 이러고 자버린 거야. 아침에 그 저 빨간 옷이 내 난방 겸용인 거야. 더워갖고 창문 열었지. 어 잘 잤냐? 호랑이네. 호랑이다 호랑이. 굿모닝. 정말 굿모닝이다 나. 가자. 어 잘 잤냐? 남해다 남해. 제가 지금 선생님이랑 오빠들 한번 깨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여기 보시면 바로 제 앞에 바다가 있는데요. 우와, 이거. 이야, 너무. 우와. 보이시나요? 아 근데 진짜 좋다. 와 알겠습니다. 신난다. 아니 이게 누구 깨우는 게 이렇게 재밌는 일이었나? 어떻게 깨워? 아 미안한데. 아 나 주무시나? 아, 나 진짜 깨우고 싶었는데. 여기는 누구 방이에요? 주무시고 계시려나? 일어나셨어요? 여보세요? 아니 아침밥 좀 드리려고. 어? 어? 뭐야? 또 왜였어? 근데 해외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근데 SNS도 해외에 있는 거 올리지 않았어? 그거 그냥 찍은 사진 올린 거예요. 아 그래? 네. 언제 왔어 그럼 한국에? 어제. 어제. 네. 지금부터 기상 미션이 시작됐어요. 뭐야? 저 문을 열어주신 분만 차를 타고 가실 수 있어요. 아 진짜로? 네, 진짜로. 알았어, 그럼 나가면 돼? 나 다 씻었어 지금. 아, 그래 안 씻은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친구 지금 샤워하고 딱 나갔었어. 그러니까 여섯날 일단 흐는 거. 아침밥은 없어요. 아니야, 형이 했어. 갔어요.
있다며. 너무 깜짝이야. 선생님만 남았네. 재밌다. 선생님! 아침밥 좀 드리려고요. 뭔 소리야? 아니, 오늘 그렇게... 야, 아프다 출발하냐? 네. 빨리 왔어. 그냥 빨리 왔어요. 갑자기? 야, 오늘 아침에 온 거야? 아침에 왔어요. 들어와. 네. 이렇게? 먹어. 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물 다 먹어, 하나씩 먹어. 아, 하나, 당연히. 당연히.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잖아. 야, 너도 하시고. 어? 아, 저 뭐 드릴까? 어.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맛있지? 네. 너 어떻게 찍어? 야. 어떻게 찍는 거야? 각도를 이렇게 하면 너 여기밖에 안 나와. 이 각도. 오케이. 팔을, 선생님도 맨날 팔을, 발만 팔을 찍잖아요. 부... 아니요, 그건 일부러 딴 사람이 날 잘 찍어주니까 굳이 내가. 선생님, 팔만 이렇게 찍잖아. 옛날에는 나도 초짜 때 그랬어. 이렇게 해서 딱 여기만 나온 거야. 아, 이렇게? 야, 이, 너 이거 알아? 너 서울 출신 아니지? 청주에서 태어났는데. 너 이게 뭔지 아냐? 이거 뭐예요? 이거. 까시나무. 되게 날카롭지? 네, 오! 아, 너 이거 모르겠구나. 네, 이게 뭔데요? 이게 탱자나무야. 탱자나무? 탱자. 탱자가 뭔지 아냐? 탱자. 불처럼 생겼는데 되게 신기가 있어. 아, 조그만한 거죠? 그래, 이만한 거. 어, 저거. 불러? 달팽이다, 달팽이. 어디? 저기요. 달팽이 많아요? 아, 달팽이. 어, 진짜 저기 달팽이 있네. 어. 가서 비추어. 너 그런 거 하라고 따라온 거야. 저기 달팽이 비추어. 말로만 하면 어떡해요. 니 카메라로. 달팽이. 가까이. 여기 있잖아, 달팽이. 어, 달팽이. 이거 하다 보면 달. 자, 자, 위장이 좋은. 응급실 들어가서 나만도. 야, 나은아 먹다 보면은 뭐 씹, 물컹한 거 씹으면 달팽이야. 아, 달팽이? 오, 상큼하구나. 네. 어, 요즘 같은 경우는 비빔밥 해도 강된장을 만들어서 비빔밥을 해도 드실만해요. 열무김치에 비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비벼 먹는 거. 네. 오늘 보리밥 잔뜩 해놨어. 세 분이 잡서. 강된장에다가 막. 아, 그런 거는 먹어. 아, 그런 거는 급하냐. 응. 야, 밥 먹고 가자. 비빔밥에서 보리밥 해놨어요? 해놨어요. 해놨어요. 아, 그런 거는 해 먹고 가야지. 그럼. 잡숴야죠. 강된장에. 네, 강된장에. 맛있겠다. 물김치에다가. 맛있겠다. 이해달라고 이렇게 입고 온 거 아니냐, 혹시? 먹으려고. 뽑아보실래요? 네, 저 근데 이거 오늘 쉽게 뽑히는 거 같은데, 생각보다. 자, 나는 뒤에서 봐줄 테니까 네가 안전하게. 열무비빔밥 먹으려면 밥값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뜯으면 돼? 네, 네. 근데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뽑아주면 돼. 너무 위에 잡으면 너무 또 연해서 끊어지니까. 끊어져. 연해서.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잘 뭔가 다 뽑힐 것 같아요. 와. 와. 선생님 국. 네, 열무국이 되게 맛있어. 근데 이거 진짜 그거 같다. 그거 그냥 열무김치국. 열무김치국. 내가 가면서 열무국을 한번 먹어보고. 와. 집된장이죠 이거? 네. 아. 시골은 다 집된장이고 저기에서 다 해게. 집된장 아닌 데가 많았어요.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나오셨어? 참기름 안 넣었죠? 아, 참 안 넣었다. 어. 도로프세요. 내가 아무렴 참기름 넣나 안 넣나 모를 줄 알아요. 열무도 열무지만 요 열무랑 같이 먹는 강된장이 중요해. 신건지가 뭔데요?
물김치 말고 신것지라 그래. 여기는 저 간이 없는 거 신것이야. 싱겁다오지? 아. 짠 것이 적다. 여기는 뭐야 뭐야? 빨리 못 가서 이래. 유수가. 유수가? 유수가. 유수가. 새로 나서 다이다 해가지고. 감수가? 애기를 물어지. 애기를 물어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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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먹고 이게 그 사다 먹으니까 사다 먹고 이제 나는 깔고 왔는 거야 이게. 야 그거 그냥 김치 그냥 먹어. 비비지 말고 먹어. 제가 이렇게 아, 내 말을 믿어. 넌 이렇게 먹고 싶어요. 말 들어. 한번 한번 들어봐. 지금 애들은 자기 거시기가 두 가지 똑똑해 똑부러져서. 우리 그럼 안 돼요. 빨리 김치 다 건져 먹어. 김치 뭐? 다 먹어. 아이 굶은 게 참.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식사. 식사 드셨어요? 맛있는 거. 열무만 넣고 비벼. 진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 열무 김치 안 넣고 열무만 넣고 쌈장만 넣고 해 먹어봐야 돼. 그렇죠. 쌈장이라네. 막 이렇게. 강된장. 강된장 넣고 기름 넣고. 야 맛있다 야. 김치니까 네. 일반적인 맛이 나는데 생열무니까 다르다. 그렇죠. 아무래도. 잘하죠. 잘하니까. 여기 아삭아삭하지. 네. 그래. 될 것 같은데? 좀 더 작게 쓰면 되겠지? 맞아. 네. 젊은 사람들 먹기 때문에.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젊어서 그런가? 조금 작게 쓰고 생으로 먹으니까 아삭아삭한 게 훨씬 나아요. 네! 제가 그때 선생님이랑 군산에 갔다 와가지고 이거를 생으로 열무 비빔밥을 만들 거야. 생으로 먹기 좋게. 선생님, 계속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그 이 된장에 쌀뜨물 마지막에 조금 양이 많아서 되지지가 않는데 좀 저으면 되져지나요? 아, 계속 졸이면 되는 거예요? 네. 강된장 완성. 안녕하세요. 오늘 도와주러 온 저희 예나입니다. 예나입니다. 자, 이게 생 열무야? 너 진짜 깜짝 놀래. 진짜 이거는.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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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야, 진짜 맛있지? 해봐. 옆에 도와줄 테니까. 네. 열무 비빔밥 해주고 열무 강된장 해준다는데 고기가 낫겠어? 멸치가 낫겠어? 나은이가요? 그다음 멸치도 들어. 멸치요. 멸치 나자. 네. 멸치 나자. 네. 우리 이미 멸치밖에 없었어요. 웍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허. 어허. 연습 많이 했단다 야. 야. 저희 멤버도 먹었는데 맛있었다고 했어. 진짜 맛있다고. 그 예나 병원 실려가지 않았어? 예나 병원 갔어요. 그 기절해서. 너무 맛있어서 잠깐. 깜짝이야. 너무 맛있어서 잠깐. 예나가 니네 멤버냐? 네. 지금. 너? 네. 걸쭉해질 때까지 끓이면 되는 거지. 알았어. 밥 준비할까? 네, 밥이랑 열무, 생열무도. 오케이. 거기가 밥. 이제 담으면 될 것 같은데. 담고 조금 끓이. 국자로 여기서 좀 싸. 와, 1인 1뚝배기네? 1인 1뚝배기. 야. 맛있게 드셔주세요. 제가 다 하진 않았지만. 이거 고추장도 넣으셔서 드셔야죠. 어때요? 와, 열무가 진짜 맛있다. 강된장은. 강된장. 강된장 진짜 맛있어. 어. 그렇죠. 나은아. 진짜? 진짜? 아. SBS